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여보. 그러지 마. 아이고, 아이고. 어머는 돼지 갈기 밥을 쩝쩝대고 먹냐? 돼지니까. 응? 태림아, 응? 되게 쩝쩝대지 않아? 돼지니까 쩝쩝거리지. 자, 지금 보는 돼지는요. 맛있게. 이제 미니피그. 미니피그인데 이게 종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 이게 돈이 된다 이게 비싸다 그러면은요 막 진짜 진짜 미니피그를 갖다가 뭐 제주도산 흑돼지랑 어? 어떻게 만들고 뭐랑 뭐랑 만들고 해서 진짜 돼지가 짝퉁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분양을 해온 거는 오리지널 베트남산 뭐 듣는 거야? 어? 어 얘네가 야 뭐 뭐야? 이러고 귀를 나한테 대고 있어. 야 먹으면서 들어. 야 얘는 유박이 얘는 대박이. 대박이가요 수태지인데 겁이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 나한테 하지 말고 그냥 들어. 어. 자 돼지가 이제 안 보여. 베트남산 오리지널 베트남 미니피그가요 되게 작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먹이 주문 와서 먹고 가 방식에 따라서 틀리다고 합니다. 이제 베트남산 아무리 작은 미니피그도 밥을 많이 주게 되면 커지고 이제 밥을 이제 적당히 조금 주면은 크기가 작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아까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제 이 작은 돼지를 진짜 조그맣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싼 개밥 중에서도 제일 싼 개밥만 조금씩 주면 사료 안 그래 개사료 개사료만 주면 돼지가 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돼지들은 중대만 먹고 뒷걸음질해. 야 먹어. 야 아줌마가 니네 대해서 설명 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중간에 잘라버린다. 야 뭐 설명을 해. 응, 자 귀여우면 장땡이지. 이게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은 내가 이거 진짜 그거 봐 뭐만 했다면 뒷걸음질이요. 돼지를 한번 안아볼까? 못 안아. 아니 소리는 야, 돼지 멱 따는 소리를 한번 하고 봐. 손만 감으면 뒷걸음질 좀 무서워. 에이, 한번 안아보자. 야 밥 줬잖아 밥. 밑에서 여보 어? 손을 밑에서 이렇게 가야지 가만히. 그치 그렇게 위에서 오니까 무서워하지. 그치 그렇게 나 어저께 그렇게 안았어. 오 가만히 있네. 어. 두 손으로 유리 그릇을 치워. 그릇 좀 치워줘 여보. 한번 안 오고 나 진짜 돼지 한번 안 오고 가만히 밑에서 봐봐요. 밑에서 돼지가 손. 돼지가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빨라요. 한번 안아보자. 돼지 벽. 새끼라 날려 판 거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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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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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미치겠다. 어머 여기 있어 어떻게 아우 정신없어 여보. 어디 갔어? 쫓기게 야, 쫓기 저쪽만 있어봐. 왼쪽으로 나 있어서 안 나온다.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여기 그대 쪽 있어 그대 여기 저기로 다 가게. 야 태림이 비겨 이리 와. 저쪽으로 쫓아 아까 그쪽으로 걸음을 아우. 걸음을 아우 야 큰일 났네. 얘들아 그쪽에 서 있으면 안 가잖아. 어디 갔어? 올라가 갔어. 있어 소파에 밀어봐. 응. 가. 간다. 오. 야, 한 마리 여기 있어. 차가 헛바퀴 도는 것 같아. 차야 한 마리 여기 있어.
쫓아. 피하며. 야. 네, 네. 돌고 가지 마시고. 야, 얘네 집으로 가. 얘네 집으로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꾸 신경 써. 아이고, 힘들어. 야, 뭔 돼지가 이렇게 겁이 많냐? 밥 줘도 놀랄 거야, 봐봐. 무슨 밥 해? 밥 좀 그만 줘. 안 돼, 조금씩만 먹어. 그래, 아까 잔뜩 줬어. 아니, 너 구해가면서 먹기는 먹어. 아니, 뭐 너무 며칠, 야, 자기야, 이거 며칠 정도, 어이구, 봐. 반장에 이거 먹는다. 혜경아, 물 좀 떠와봐, 죽일 거 봐. 반장, 뭐. 야, 엄청, 진짜 그냥, 며칠 굶었어? 아, 물 너무 마시지 마. 씨, 엄청 해. 야. 아무거나. 야, 그래도 이렇게. 견뎌지래지. 뭘 봐, 새끼야. 귀여워 죽겠어. 자기야, 자기는. 응? 걔가 더 이뻐, 돼지가 더 이쁜 것 같아? 난 동물은 다 좋아. 아, 그러니까 둘 중에 꼬부리면 어떤 게 좋아? 나는? 응. 솔직히 말하면 걔가 좋아. 걔가 좋아? 응. 나는 돼지가 좋아. 그치, 자기는 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야, 난 돼지가 너무 귀여워.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요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웃긴다. 응. 얘네가 겁을 먹어서 지금 옆으로다가 곁눈질해 가면서 먹어, 지금. 응. 그러면서 먹을 건 먹어? 응. 야, 안에 치게 먹어. 먹는 거. 나, 약간 약 낮게 찍어줘봐. 아이고. 돼지가. 돼지가 눈이 크네. 응, 커. 진짜 너무. 어, 귀여워서는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앉지를 못하게. 그 밑에서 위에서 손을 가지 말고 어저께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살그머니 겨드랑이에다 손 넣고 이렇게 만드니까 아무 소리 안 들어. 자, 야, 그 얘는 물 줘도 진짜 엄청 그냥 쩝쩝대면서 먹어. 아, 야. 물 먹어봐. 그거 봐, 쩝쩝대지. 빨대로 빨아. 어디 갔어 물? 없다니까. 물 엄청 빨리 먹는다니까. 야, 물 쩝. 돼지 거를 빨아먹는 거 아니야? 몰라. 물. 아니야, 야, 빨아. 아, 입으로 빨대처럼 막 쩝쩝. 물 엄청 빨리 먹어. 아우, 야, 그릇은 막 서로 막 땡겨가. 뭐, 이쁠래? 쭉쭉 대고 먹는다? 봐, 야, 물. 물 어디 갔어? 없어. 흡수했어, 그냥. 뭐, 소방차 물 빨아들여? 흡수야. 웃긴다. 야, 니네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렇게 입맛이 좋아서 좋겠다. 형은 입맛 없어 죽겠는데, 야, 먹어. 조금만 더 먹고, 야, 마지막. 어? 동물농장이야, 집이? 아니야, 이거는, 돼지는 집에서 좀 키우다가, 아니다, 이게 생각보다 돼지를 집에서 키우고, 토끼를, 어, 밭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 돼지도 무슨 집에서 키워? 어, 얘네는 똥오줌도요, 배. 똥오줌도 이렇게 짠 데만 싸고 털도 별로 없고. 아, 냄새는 어떡할 건데. 개보다 더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래? 토끼에서 나는 건데? 아니요, 돼지 약도 되고 오줌 푸는 냄새 엄청 나. 혜림아, 저기 토끼도 좀 줘봐. 토끼, 뭐야, 합치. 혜림이야, 혜림이 잘 잡는다. 저리 가봐, 니네는. 야, 토끼까지 들어왔어, 토끼. 어머나. 어, 얘는. 얘 얼굴 좀 봐봐. 얘가 토끼인지 다람쥐인지 헷갈려. 알아봐. 응? 자, 요런 토끼도 두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이 토끼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 클 때까지 귀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아래로 계속 쳐져 있는 거고요.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얼굴이 다람쥐야, 토끼야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두 마리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갔다가 돼지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토끼는 똥을, 어? 지지지지 흘리고 다녀서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 근데 너무 좋은데. 한 발짝 뛸 때마다 하나, 둘. 자. 귀엽지? 뭐라 그랬지? 봅. 롭이요. 롭이요. 라는 토끼입니다. 얼굴은 다람쥐 같이 생겼고요. 다람쥐. 이 정도. 귀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탁 바로 쳐지네. 아니야, 근데 잘 안 서지고. 막 난장판이야. 돼지하고 막 토끼하고 엉켰네, 진짜. 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제 이 토끼는 몇 달 후면 이제 새끼를 갖고 왔지만 몇 달? 몇 달 있으면 새끼 날 거야, 얘네들은. 몇 달 안 걸릴걸? 아니야, 얘는 몇 달 있으면 금방 커, 새끼. 몇 달 안 걸린다고? 응, 새끼 금방 커. 아, 새끼 낳는다고. 왜? 이제 새끼를 낳고 와서 이제 야, 아빠 옷 빨아야 돼. 며칠 후, 몇 달 후면 토끼는 대가족이 될 거고요. 저 돼지는 이제 같은 남매? 남매를 데리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젖었어. 돼지가 이제 대가족이 될 겁니다. 젖었어. 아, 토끼, 토끼는 아우. 난 솔직히 토끼가 이쁘긴 더 이쁜데 난 돼지가 더 마음에 들어. 아우 막 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 한번 안아보자. 마지막으로 형 안아보고 끝내자. 좀 빨라. 더. 토끼 한번. 토끼 발가락이 다치는 거 아니야? 야, 뛰어다니는 거 봐 얘. 아, 토끼 다치겠어. 아, 안 돼. 토끼 좀 꺼내봐. 한번 안아보자, 인마, 돼지야. 그래, 형이 밥 주는데 뭐가 무서워? 쓰다듬지 말고 막, 이렇게 막 숨통으로. 응. 돼지. 귀여워. 야, 내가 뭐 잡아먹냐? 삼겹살 안 해. 아니. 형 바베큐도 싫어해. 여보? 여보?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여보. 그러지 마. 야, 만지지만 않으면 돼. 돼지 멱단 소리. 어머, 토끼가 이거 밟혀. 이리 와. 자, 그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유, 야, 야. 이만 마쳐. 응. 야, 이름은 소개를 안 하네. 뭐가? 아. 이름 소개를 안 해. 이 귀가 약간 찢어져 있는데, 얘는 유박이, 얘는 대박이. 얘는 뭐야? 얘는 다롱이. 다롱이. 다롱이? 다롱이. 다롱이? 암놈. 암놈. 아, 암놈은 아롱이, 다롱이. 이제, 돼지, 암놈, 암컷은 유박이, 수컷은 대박이. 아우, 야, 대박이가 무슨 겁이 이렇게 많어. 토끼 위에 올라앉아 있어. 저 토끼 위에. 얘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토끼들은 조용해고. 아, 귀엽다. 야, 진짜 다람쥐 같지 않아? 인형이야? 인형? 응. 야, 뽑기방에서 뽑아줄게요. 5,000원에. 5,000원에 뽑았습니다. 귀여워, 나 죽겠어 진짜.